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이기 발렌타인 자스민. 누구에게나 한번 키워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발렌타인. 꽃도 비싸지 않아요. 미니 제일 작은 소품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 이렇게까지 대품되는 거. 정말, 정말 기특하죠? 지금은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근데도 그 비가 올 때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꽃볼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꽃을 피워주는 이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알리아. 참, 씨앗 한 봉지, 씨앗 한 봉지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건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꽃 색깔을 내주고 있어요, 이 다알리아가. 근데 이 중에 겹꽃, 겹꽃도 이쁘지만 겹이 이쁘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또한 겹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온 애들이 또 겹꽃도 있더라고요. 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쟤는 이 다일리아 구근을 캐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흙이 마르면 마른 상태로 그냥 놔두려고 그럽니다. 내년 봄에 이 합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고요. 그리고 얘도 정말 미니한 찔레, 아니 저기 방울 찔, 뭐라 그러더라 이거? 방울철쭉인데요. 벌써 이만큼 컸어요. 아, 소품이 대품되는 거는 시간이 약이야, 그죠? 꽁의 비름 여기저기 정말 많이 뜯어냈는데도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고, 소품으로 키우려고 또 작게 만들어 놓고. 이거 보세요, 흑진주. 이거는 정말 착하다니까요. 누구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얘는 그 파시는 사장님도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랬는데, 제가 풍물장에서 2,500원에 데려온 아이잖아요. 근데 봄에 데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꼭 물러져 있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다육이가 이런 빛을 보여주는데, 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들면은요 핑크로 물드는데 정말 예뻐요. 저 혼자 예쁘대요 맨날. 그리고 풍물장표가 또 있어요. 이거, 이것도 2,500원짜리인데 데려와서 키워보니까 금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잘 몰라요. 파시는 분이 이름을 모른대요. 그냥 자기네도 막 그 도매로 떼오기 때문에 이름표가 없으면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물들어가는 것들이 참 기특하게 물들어가면서 이거 짱짱해졌어요. 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금기까지 나오고 참 이쁜 애들이죠. 이 아이도, 이것도 명찰이 사라졌네, 이름표가. 요게 손톱 끝으로 빨갛게 물드는 애들이에요. 라인타고. 그리고 이건 자라고사 같고, 홍시. 홍시가 엄청 우리 컸는데, 냉해에, 그래도 이걸 정말 어떻게 다 떼내고, 속에 것만 해서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1년 다 돼가네. 아유, 그 냉해. 냉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기 이러고 있어요. 이 노란 풀분에 있는 애들은요. 여기 봐, 여기 볼일라. 집에 가면 집에서 뭘 할라. 참 답답니다. 저도 이번에 가을맞이 축하하면서 제가 정말 여름서부터가 아니고 올해는 그 식물, 꽃들 이런 거 저렴이 이런 거 외에는 제가 다육이를 안 드렸어요. 작년에 그 얼어서 죽은 그 상처가 커서. 근데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품고 말았답니다. 이놈의, 아우,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집 새로 온 아이들. 얘는 피오나래요. 피오나. 피오나는 공주인데, 이거는요 솔로. 왜 솔로일까요? 너는 평생 솔로야? 외롭겠다. 우아이니.
우아인이네.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또, 아니 또또네. 로또. 얘 데리고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로또. 뭘까요? 카이언? 카이먼? 카이먼. 다육이는 정말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이름 모르듯 반 선생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은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식물하고 다육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식물원 원장님. 근데 그 많은 걸 다 알고 이름표 없으면 저희도 헷갈리죠. 몇 년씩 키운 것들은 다 기억나는데 그것도 어쩔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아 종류가 저희 집에 조금 있는데 얘는 더 묵어봐야지 알려나? 저희 집에 있는 마리아랑 약간 다른 듯해서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 진짜 어렵게 살려낸 애들, 그리고 보내기 아까워서 그래도 또 살려낸 애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거 카메라 들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집에도 지금 참 많은 지금부터 겨울 대비를 하고 밖에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집에서도 벌써부터 베란다에다 제가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가져가서 작년 추석을 비하자면 작년 추석 때도 제가 화상을 입혔어요. 추석에 굉장히 대낮에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옥상에서 있는 위에 쪽 애들이 화상을 그때 많이 입어가지고 그게 겁나서 올해는 이제 화상도 입히기 싫고 한번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올해는 다육이를 딱히 지금 여름이라 해서 병해충으로 보낸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비어왔다 해서 많이 막 울러지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금까지는 적응하고 매일매일 아우 요런 날만 갔다면 정말 우리들은 너무 사는 게 행복한 그런 꽃님들이고 다육맘들이겠죠. 와, 제가 좋아하는 라울을 드디어 밖으로 꺼내놨습니다. 맨날 저 안쪽에 음지에서 바람만 맞고 있다가 제가 드디어 밖으로 꺼내놨어요. 조금 달궈서 데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베란다 넓은 데로 다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오라 안녕. 여러분 오늘 또 제 주저리 잘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쁜 일 많은 저희 구독자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